우리 이전 시간에 포스트로 전송한 데이터를 라우트에서 캐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복습 차원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역시나 캐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했나요? 예, npm install save 그리고 body parser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했죠. 자, 이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body parser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검색해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검색을 해서 body parser를 찾아서 뭐 GitHub이 됐건 npm이 됐건 어디로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중에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제죠. 자, 이 예제를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 하기 전에 body parser라고 하는 저 모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로드를 해야겠죠. require 읽어오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설치한 npm상의 이름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body parser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body parser를 사용하는 예를 좀 보니까 요걸 쓰는 게 맞겠네요. 제가 조금 잘못된 걸 집었어요. 저걸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하고 밑에 거는 없애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body parser를 유즈한다,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준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패턴화해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는 저도 여기 있는 extend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는 연구를 못 해본 상태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애플리케이션 중간에서 그 요청을 가로채서 리퀘스트 객체의 바디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포스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다가 제가 하이포스트만 하고 리퀘스트 바디의 타이틀이라고 했을 때 폼에서 전송한 이 타이틀 정보가 잘 출력되는지를 봅시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 요거 오류가 있었죠? 자, 다시요. 백하고 제출.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하이포스트 노드.js라는 제목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이틀은 리퀘스트의 바디의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리퀘스트의 바디의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타이틀과 바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타이틀 또 바디 그 디스크립션 이두 가지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일단 만들 겁니다. new 폴더 해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파일을 저장할 건데 이거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시간을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복잡한 테크닉을 안 쓰기 위해서 좀 세련되지 않은 방법을 택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가 전송한 타이틀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을 파일의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전송한 본문을 description에 담겨 있는 이 값을 그 파일의 내용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파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에도 배우긴 했었죠.
FS,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Node.js가 제공하는 모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사용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FS라고 하고 require라고 하고 FS라고 하면 파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FS를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자, FS 그리고 파일을 쓰게 할 거니까 write 파일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파일의 이름으로 데이터 디렉토리의 파일의 이름은 title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안 나네요. Node.js 그리고 fs 모듈 모듈은 뭐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Node.js의 API 중에 write 파일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 보니까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 두 번째 인자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세 번째는 콜백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저 API에 따라서 두 번째 인자로는 저는 description을 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이렇게 callback을 주는데 자, write file 이 callback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보면 자, 여기 있는 예제를 보니까 첫 번째 인자로 에러를 받고 있습니다. 저 형식은 모르셔도 돼요. 저 예제에 있는 형식은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처리를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면 여기에 코드가 들어오는 거죠. 자, 만약에 에러가 없다면 여기에 있는 그 응답 객체 있죠? 샌드했던 이 부분을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됩니다. 왜냐?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된 후에 우리가 response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있었다면 자, 우리는 response에 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데 status가 500이면 요건 이제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어떤 결과였는가 라는 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코드값이에요, 코드값. 500이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서버상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계들에게 알려주는 표현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send는 인터널 서버 에러라는 에러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러가 없다면 여기 있는 response 응답할 때 여기에다가 제가 success, success 맞나요? 스펠링이?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Node.js 그리고 디렉토리를 한번 봐야죠. 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실제로 파일이 잘 생기는지를 봅시다.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success가 떴고 그리고 여기 있는 node.j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node.js라는 파일의 본문에는 저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현재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a를 하나 더 붙여서 존재하지 않는 디렉토리에다가 write 파일을 시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unction이 실행될 때 이 인자의 값으로
저 맥의 변수의 값으로 오류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있다면 true가 돼요. 그러면서 오류를 의미하는 코드인 500번을 전송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내부적으로 서버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send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send가 실행되면 그 다음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실행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제출 버튼을 눌러보니까 인터넷 서버 에러가 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에러를 콘솔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콘솔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밑에가 우리의 콘솔인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으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을 했을 때 콘솔에는 아주 상세한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이 에러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콘솔 로그했더니 밑에는 상세하게 보이죠.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그냥 내부적으로 서버 에러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용자에게 상세한 에러를 보여주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저게 저러한 정보들이 해킹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중요한 단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한 에러 리포팅은 불특정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갖는 기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 제대로 정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제출했을 때 success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죠?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우리가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의 제목을 파일명 그리고 그 데이터의 본문을 파일의 내용으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